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증시는 예열 후에 재조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타랠리와 1월 휴가의 기대감이 유효할지 자세한 내용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어제는 쉬어가긴 했지만 지난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도 둔화가 됐고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도 과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산타랠리와 1월 효과 지금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곧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장세 도래에 앞서서 미리 주시장도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말까지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추수감사절 그 직전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새해 영업일 둘째일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산타랠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이어지는 1월 효과가 있습니다. 1월 효과라는 것은 소형주의 주가 상승률이 대형주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소형주가 오늘부터 이제 크게 상승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1월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 기간 S&P 500 지수가 1950년부터 73년간을 보면은 상승이 무려 58회 그리고 하락이 15회 정도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80% 확률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그 주가 연평균 폭을 보면은 2.57% 정도 나오는데요. 이는 연간 주가 상승률 3.78%에 거의 7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확실히 찾아온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낫다는 것은 러셀 2000 그 소형주를 포함한 그 종목들을 보면은 지난 1979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상승 확률이 34회 그리고 하락이 한 10회 정도 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무려 80% 됐고요. 상승폭도 3.1%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상승이 4.9%점을 비교해보면 이것도 한 80% 확률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효과는 틀림없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조금 증시를 좀 낙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기대되는 1월 효과 이번에 좀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대형주보다 소형주의 좀 상승률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주도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실까요? 네, 1월 효과는 아무래도 그간 높은 투자 수익률을 줬던 종목들, 친숙했던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들이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2010년 후반대를 보면은 미국에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유튜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을 자세히 보면은 현재 그 이 회사의 조직이 비대화된다든지 복잡화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좀 진보화되는 측면이 강했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처럼 1년에 100% 수익률을 달성해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주도주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1월 효과라는 게 아무래도 새로운 디지털 관련주들의 부각이 두드러지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생성 AI 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AI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I와 관련해서 컴퓨터 그를 최적화시켜주는 사이버 보안을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같은 종목도 있고요. 또 AI 개발에 필수적인 빅데이터를 해석해주고 그리고 관리하고 통합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산업이 이제 성숙 산업에 들어갔지만 아시아라든지 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신흥 성장 산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신흥국 종목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HDFC라고 하는 HDFC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개인 그 디지털 결제,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결제 시장의 한 35%를 차지하는 이 회사라고 합니다. 이 성장폭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 은행 같은 경우는 2년간 예금액이 무려 41% 증가했습니다. 또한 세후 이익도 한 42% 늘어났고요. 또 배당도 2.9배 정도 올랐다는 점에서 신흥국 ETF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디지털과 관련된 종목들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1월 말까지는 계속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생성형 AI와 더불어 신흥국의 디지털 관련된 쪽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해입니다. 다시 또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대선 당해에 일단 주식들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1947년 이후에 미국 대선 상황을 보면은 대선 치러지는 당해 연도는 좀 이상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좀 상승한 적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연초에 주가가 하락했던 2000년 코로나 당시를 좀 빼고요. 특히 그 후보 재선됐던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았던 1984년, 2004년도에는 주가가 연초에는 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10월 달부터도 이를 전부 플러스로 돌려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투자 전략을 봤을 경우에는 올해가 내년도에는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 하락하면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서 대선에 성공했던 대통령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하락하고서는 도저히 그 재선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또한 경제와 관련해서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좀 반기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11월 대선 직전 3개월 전에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재선이 된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도 재선을 위해서 증시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내년도 증시 전망을 좀 밝게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과 관련해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미국 주식이 빠지게 된다면 그때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채 1조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또 은행에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올해 그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 되는데요. 이 때문에 4분기에는 4.4% 정도만 성장을 하더라도 목표인 5% 성장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 인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성장을 좀 둔화시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 달성은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리커창 총리가 사망한 이후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라도 5% 이상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게 현재 지상과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제 발행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그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이제 가정으로 좀 돌아가달라. 새로운 젊은 층들의 일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앞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많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투자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는 여전히 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바닥권에 있는 증시가 잠시나마 반등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가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약간의 반등은 줄 수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책 총동력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또 끌어올리게 되고 내년에는 경기 연착륙도 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올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제 IMF라든지 OECD 같은 경우에는 5% 중반대까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올해 0.4% 정도 성장률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도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극과 극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투자 사업을 벌리고 있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같은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5.5%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판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경기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제 투자 은행들,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중국 경제가 4.2에서 4.8 그 정도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무리한 경기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 내년도에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달라는 게 국제 투자 은행들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면 좋겠다는 국제 투자 은행들의 전망을 한번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182조 원 정도의 국채 발행이 중국 경제에 가져다 줄 경기 부양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80조 원의 눈먼 돈들이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면서 각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라고 합니다. 이 돈들의 주요 용처를 보면은 홍수 피해 지역 재건이라든지 홍수 대체, 치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자연재재와 관련된 종합 대책 시스템 구축이나 고규격의 농지 건설 쪽에 쓰이게 되는데요. 이들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의 계약 형태로 건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눈먼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곳곳에 관정을 박는다든지 그리고 각종 토목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연말 연시가 되면 항상 아스팔트를 다시 깐다든지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같이 중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경기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는 되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뒷돈을 챙기려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0.4%보다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생각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의 경우에는 돈 먹는 하마라는 좀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화이트리스트를 은행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담보 대출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영이 정상화돼서 중국 경기를 이제는 회복 추세로도 돌릴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는 내년도부터 50개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해서 은행들로 하여금 무담보 저리 대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가 지금 살아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완공은 됐지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720만 채 정도 되고 있고요. 공동 부유에서 중국에서 건설하다 만 주택이 무려 3천만 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최소 4천만 채에서 최대 1억 채 정도 되는 투기 주택들이 있는데요. 이 물량을 모두 소화하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장기간의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까지 부동산 개발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화이트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부채를 떠넘기는 형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들, 시장 경제 국가에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채무를 이연시키기 위한 화이트 리스트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도 화이트 리스트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중국판의 양적 완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돌아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을 가보시면요.
89년도에 일본의 버블이 터지고 난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산 시장도 같이 폭락하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점 대비 아파트 가격은 40% 정도 떨어져 있고 이를 또 할인 판매를 하려고 하지만 할인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원 조달과 관련된 토지 그 분양 대금이 깎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를 극구 좀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재고와 관련돼서 소화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무단 보로 부동산 개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조정이 일본처럼 길게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